근데 이게 아이고. 지금 샤프트 좀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제가 강하면 어떻게 할 거냐?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? 힘을 좀 더 그립에 힘을 뺀다? 줘야지, 당연히 줘야지. 힘을 줘야 돼. 아, 더 주라고? 그렇지. 강한 만큼 줘야 돼. 아, 그립에 힘을. 제가 이제 이렇게 섰는데 약간 이렇게 닫는 느낌으로. 그렇지.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. 항상 닫아준다는 느낌이 좋은 거야. 왜 그러냐면 닫아준다고 하면 백스윙 하기도 편하고 다운스윙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오케이, 잘 돼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 느낌으로 이거 보다 약간 이렇게 편하게 돼버리면 약간 도는 느낌이 이게 둔화되거든. 약간 들어주려고 하는 선생님. 지금 이제 내 느낌에 그냥 약간 나는 못 느꼈지만 이게 약간 나와 있었다는 느낌이고, 아까 같은 경우에 조금 그런 느낌은 나와. 그러면 이거를 넣고 약간 요런 느낌. 내려도 괜찮지. 아, 요런 느낌으로. 그래도 괜찮아. 아까 오른쪽은 무조건 죽이는 게 좋아. 아, 그래. 지금 궤도가 잘 들어가잖아. 훨씬 좀 다음 스윙이 훨씬 잘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탄도미어 이런 게 다 잘 나올 수 있지. 근데 이게 샤프트가 지금 다이내믹코드 105, 그러니까 103g 짜리인데 좀 더 강하게 잡아라. 강한 채는 강하게 잡아야지. 좀 더, 그러니까 강하게 잡으면은 약간 좀 더 감기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스윙 그 플랜을 네가 조금 더 해줘야 돼. 때리려고 하지 말고. 와, 기가 막히게. 야, 아저씨. 누가 만들고 가요? 아니, 기가 막히게 돼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좀 더 나가네. 그치, 왜 그러냐면, 다운스윙이 이게 스피드거나 밀어주거나 이게 이제 스피드가 조금 더 내하는 거야. 조금 치다 보면, 이 몸에 이제 이게 딱 최적화가 돼.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리가 딱 나오는 거야. 그립을 좀 세게 잡아. 그러면 샤프트가 약할수록 그립을 잡아. 아, 당연하지. 약하게 잡아. 더 깊게 잡아라.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103g인데 뭐 다이아몬드는 지금 120g이란 말이야. 그럼 더 세게 잡아야 되네. 그래서 120g에 있는 거는 세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건 힘 있는 애들이 치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네. 약간 오른쪽 죽이고 지금 네 제일 좋아진 게 지금 왼쪽 축이 전에보다 엄청 많이 안 흔들리고 자꾸 치는 거야. 엄청 좋아졌어요. 왼쪽 축이. 그치? 이 느낌이 예전에는 저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. 약간 좀 이게 왼쪽이 많이 순환거렸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. 그런 식으로 딱 까면서 오른쪽 밀고 나가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선 필드를 간 적이 없어. 요번에 이제 처음 가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보면 감이 딱 나오겠지요. 가면 또 달라. 아, 여기서 치는 맛이랑 아마 가서 잠시 치면 더 좋을 거야. 더 좋아. 아, 진짜. 연습 느낌보다 훨씬 더 나아. 아, 체가 괜히 좋은 게 아닌가 이거 볼게. 아,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지금 탄도도 훨씬 더 많이 조금 더 크는 것 같지 않아? 지금 나서 그치? 캐디가 훨씬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쪽 축이 좋고 캐디가 훨씬 더 멀리 그러니까 이게 백스윙이나 이런 거를 딱 할 때 이 왼쪽 무릎이 좀 일단 좀 흔들린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 거는 어떻게 좀 하죠?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해봐. 백스윙? 백을 할 때 네. 얘가 흔들리는 느낌이 뭐냐면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. 뭐가? 체중이? 체중이. 아, 그럼 체중이 이렇게? 너무 만약에 처음에 50대 50 있었잖아. 그럼 가는 게 한 80% 가보니까 얘가 못 느끼는 거야. 그게 아니고 한 6대 3, 뭐 아니 6대 4 아니면 7대 3 정도로 해줘야 돼. 너무 어디랬어? 백을 할 때?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서로 디디는 느낌이 나요. 아, 이발만 디디는 게 아니라 같이 디디라고? 그치.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면 얘가 디디는 힘이 강하지만 얘도 같이 디디고 있는 거지. 아, 여기. 그
그거를 네가 느껴줘야 돼. 그 느낌이 없으면 너무 많이 간 거야. 다 간 거야. 그러면 딛는 힘을 어디에 쓰면 5대 5 였다가 딛는다고 6대 4? 근데 그거는 정해진 건 없지. 아, 사람마다 6대 4든 7대 3이든 어쨌든 무조건 오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포지션이 좋냐에 그걸 내가 이제 하는 거지. 백스윙을 할 때 이발만 딛는 게 아니라 이발도 같이 디뎌야 된다? 백스윙을 얘만 이렇게 한다는 느낌보다 양발을 디디는 힘으로 트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러면 뽑는 게 훨씬 더 타이트하게 깔릴 수 있어. 도착까지. 이게 백스윙을 해도 이게 양쪽 다리가 더 디디는 느낌이 딱 나요. 그 전에는 제가 이발은 그냥 신경을 한 이발에만 백스윙할 때 이발에만 신경 썼지 9대 2를 신경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하면 안 되지. 더 많이 가는 거. 전에는 이렇게 갔다고 약간 이랬어요. 네. 오히려 반대. 고만큼만 든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, 이걸 기울이고. 오, 시간 끝난다 그래? 좋았어. 아니, 안 끝났네. 와, 느낌이 좀 좋아요. 축이 지금 되게 좋아, 축이. 감사합니다. 오셨어? 오셨어? 섬에가.